난 갈만하면 원위치, 걸을만하면 선착순, 잘만하면 기상, 먹을만하면 동작구만, 할만하면 제대한다니까요. 예쁜데요. 어떤 화장실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넌 죽었다, 신. 세 번째 낙서는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아가서 마지막 장 8장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서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확인한 신랑과 신부의 합창으로 그려진 말씀이 본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산이라 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된 우리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이것을 우리한테 영적인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던 신랑 신부는 이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뒤에 보다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고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합창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사랑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찬미입니다. 우리는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에서 신부된 성도의 정숙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면은 아가서의 극치라고도 할 만큼 완전한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불변의 관계입니다.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변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인이나 도장은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그만큼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간에 예속됐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전혀 총각은 제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해도 말해도 되지만 결혼한 뒤에 부부의 대의를 맺으면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예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과 인을 기억하며 이것을 팔에 갖고 가슴에 새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속한 신부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은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다 함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이 값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순간 자아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소유가 달랐고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소속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어둠의 세력에 속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아요. 지난 금요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엉엉 울었어요. 나는 앞에서 인도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뒤에 있던 사람들이, 온통 성도들이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러분이 그런 현장, 그런 뜨거움과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겨우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눈도장 한번 찍고 얼굴 한번 보이고 내 알도리를 다 했다는 게 여러분 고작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것이라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제가 저 센터를 헌당하러 가서 예배당은 잘 꾸며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와 달라서 예배당에 절대 신발을 신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발도 참 멀리다 놔둬요, 한 대다가. 그러니 저 램프계단 비가 오면 그 신발은 어떻게 주최할 것이며, 신발장도 없고 은신처도 없고.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채양을 달아서 다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랬더니 옆에가 또 문제 같아요. 그 옆에도 또 달아서 아예 덮어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고도 1층에 데리고 가서 보는데 거기에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 숙소를 열어봤어요. 이건 마치 난민 수용소와 비슷한 이런 환경이었어요. 매트리스를 깔긴 가는데 맨바닥에다 깔고 거기서 수용시설에 온 사람처럼,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막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 큰 돈도 아닐 텐데 여기다가 나무 사가지고 침상, 군대식으로 나무 침상 달아주면 냉기도 안 흘러오고 청결도 좋을 텐데 이게 없어서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에 돌아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은 헌금을 하되 조금 신경 써서 좀 해주면 좋겠다. 여기서 모아진 돈은 그 침상 마룻바닥 까는 데 보내주겠다. 식당이 없어서 포장치고 거기서 밥을 해요. 비 오면 어떻게 하고 바람 불면 어쩌고. 그래서 그걸 또 지려면 뭐 한 4,500만 원 들어간대요. 다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라오스의 사역자들이 다 와서 참 땀 흘려서 일해서 그친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그 1,000원 내고 2,000원 내서 밥 먹은 거, 그러니까 그 밥이라도 먹은 사람은 그 선교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식당이 감당 못하니까 괜히 또 뭐 아이고 그 2,000원짜리 밥이라도 먹어줘야 뭐 선교하는 모양이다 이러지 말고 그 모은 돈에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식당 짓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몸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엄청난 사랑, 구속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끌림받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 현장을 갈 때마다 그런 감동을 참 잘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게 우리는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변질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감동과 경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망각해서 안 돼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잡것들이 여기에 끼어들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부부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와 가까운 사이여야 되는데 거기 시어머니가 끼어들고 시아버지가 끼어들면 부부관계를 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술람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솔로몬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어야 하고 유일한 분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자세가 됐느냐는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술람이 여인 자기 어머니를 의지했고 자기 오빠들을 기댔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 관리인으로서 힘을 쓰는 이런 여인이었는데 솔로몬과 결혼한 뒤에는 오로지 솔로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만 의지하고 솔로몬만 사모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에 신부된 우리 성도들 역시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이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꽃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은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꺼버릴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엄물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불꽃은 꺼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이와 같은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를 끌어올려고 발악을 해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표현되는 이 사랑, 이 관계는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끊어놓을 수 없고 가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불같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의 어떤 물로도 심지어는 홍수로도 끄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뜻은 맨 처음 신랑을 만났을 때 신랑을 향해 품었던 그 뜨겁고 순수했던 첫사랑을 잊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처음 연애하고 처음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 첫사랑,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려지면 그때부터 서로 간에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소원해지고 소홀해지면 이제 균열이 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가슴에 새기고 또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맨 처음 품었던 그 사랑,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 믿음의 열정, 바로 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망각할 때 신부는 외도를 하게 되고 신랑을 배신하게 되며 심할 경우 정절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것, 심지어 인간의 사랑까지 돈으로 계산된다고 해도 주님이 주신 이 완전한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가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말로 형용하겠느냐. 하늘과 땅을 두루마리 삼아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정말 이 찬송이, 이러한 찬양이 우리 가슴 속에 사무치면서 불려질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무 맥 없이 감각 없이 부르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형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또 사랑하는 관계는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사랑하면 죽어도 또 주고 싶어서 더 못 줘서 안 달라는 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도 그저 뼈가 으스러지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래도 뭔가 아쉽고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런 중심, 이게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깊이 느끼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몸은 좀 고단하지만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서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변절되지 않는 사랑이어야 참되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할 때만이 위대하고 창조적인 신앙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부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두 번째 가지밖에 없으니까. 신부는 신랑과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13절로 14절에서는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부는 반드시 신랑과 재회할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만나기를. 가령 갓 결혼한 사람이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고대하는 게 뭘까요? 술입니까? 밥입니까? 음식입니까? 그 신부에게는 하루빨리 하루속히 자기 신랑 만나는 게 그게 소망이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제는 죽어야 될 텐데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결혼잔치에 만나서 그분과 함께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손잡고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13절에서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평소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낸 거예요. 이에 신부는 이에 화답합니다. 신랑을 향해 너는 빨리 달리라고 합니다. 이는 한시 바삐 신랑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듬뿍 담긴 노래예요. 요즘 성도들은 신랑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거 원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천당 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때 불러줬던 노래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못난을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대하며, 맨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왜? 천국 가기 싫어서. 아이고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왜요? 뭐 하려고 오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듯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주님 팔짱을 끼고 쫙 들어가는 그 날을 고대해야 될 텐데 여기 그런 사람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다 죽음 앞에 두렵고 다 불의한 일에 비겁하게 무릎 꿇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파에 휩쓸려 다니고 이러고 살아요. 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녕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신부라면 우리의 제일 가는 소망은 신랑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은 부부가 신랑이 멀리 출장 가 있을 때 그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허락하시는 날까지 살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 만날 날을 잊지 않고 고대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중심,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면 어찌 주님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던 요한, 밤모섬 유배가 쓸지라도 그 밤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감옥살이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아마 신부단장 잘한 사람은 신랑 대신 주님과 딴딴따단 갈 거고 신부단장 못한 사람은 쫓겨나가지고 저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을 거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나는 전할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는 동산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산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동산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해요. 주님께 멀리 있어서는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도 가까이 있어야 속삭임도 들을 수 있지 멀리 있으면 소리쳐도 못 들어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없이 여기거나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부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인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로 부르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제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없인 여기지 않아요. 중한 곳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죠. 신부의 노래는 그분이 기뻐하시고 듣기 원하는 것으로 찬송과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찬송하십시오. 몸에 병들수록 찬송하십시오.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면 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근거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쯤 되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게 막 풀어지는 역사.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이 어둠의 세력들,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남았어요. 워낙 세게 피치를 올리니까 끝났구나 싶었는데 끝으로 신부단장 해야 돼요. 신부는 단장을 하죠. 헝클어진 머리에 그리고 흐트러진 메이크업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신부는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전문 미용샵에 가가지고 머리 만지고 메이크업 전문가한테 가서 잘 그리고 이래서 예쁘게 단장을 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겉모습뿐이 아니라 겉모습보다 더 귀한 속사람, 우리의 중심이 단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단장해야 되나?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단장해야 될 건 거룩한 행실. 목사답고 장로 권사답고 집사답고 찬양대원답고 답게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부, 단장된 신부만이 그날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